더붙다 46회차 석일봉입니다. 오늘은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과연 내 깨달음이 옳은가 틀리는가 해서 법계정관을 들어갔는데, 법계정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깨달음이 과연 옳은가 틀리는가를 다시 한번 되살펴보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럼 그 되살펴보는 시간을 어떻게 가졌냐? 7일씩 7군데 장소를 옮겨가면서 가졌는데, 당신이 깨달음을 얻고 나니까 얼마나 희열에 차겠어요? 그래서 그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깨달은 게 지금 분명히 맞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당신의 깨달음을 되돌아보는 첫 번째 일주일에 해당이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왜냐하면 부처님 깨달은 내용을 다시 한번 재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부처님이 처음으로 보현보살을 만들어서 보현대살 십종대원을 이야기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내용까지 살펴보는데,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개송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장들 하시고요. 휴자 유제 우유 급급이요 아차비야 하우자제 니라나 무호 미타 자식이 있다 재물이 있다 해서 어리석은 사람은 공연히 허덕이지만, 나라고 하는 이 몸도 내가 아니거니 자식이라 재물이라 무엇을 걱정하리. 자, 여러분들 지금 대부분 걱정하시는 부분이 무엇 때문에 걱정을 하지요? 자식들, 또 집안의 노후 문제, 뭐 이러한 것들이 주로 여러분들이 걱정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내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 부처님은. 나도 내가 아니다. 그래서 내 것도 아무것도 없다. 자, 강원도에 산불이 났어요. 강아지들을 풀어주지 않고 도망을 가서 강아지들이 본의 아니게 상처 입은 강아지들이 많아요. 참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면서도 제 입장을 생각해 봤어. 나도 그렇게 급한 일을 당하면 우리 강아지 안 풀러주고 나도 도망을 갈까? 그럴 수도 아마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인간의 이기라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게, 아, 참 끝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너무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 같아. 저부터도, 여러분들도 가정생활하면서 이렇게 생각해봐요. 과연 나하고 인연 맺은, 나하고 인연이 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쌈과 가족이다라고 하면서 보호를 해주고 보살펴주면서 살고는 있지만, 과연 나를 버리고까지 내 가족들을 보호하고 사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다는 얘기예요. 어찌 보면, 나를 버리고 가족을 위하면서 산다라고 말은 하고 마음은 갖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적은 나를 위해서 가족을 존재시키는 건 아닌가.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속이 상하고 화가 나고 바가지도 긁고 성질도 내고 정말 가족을 위하고 나하고 인연이 된 사람들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면 나의 부적절한 불편한 것이 있다라고 해도 사실은 화가 안 나야 된단 말이에요. 화가 난다는 것 자체는 뭐예요? 말은 가족을 위하면서 산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건 아닌가. 그럼 조금 더 밖으로 벗어나가 보면 세상살이를 우리는 너무 나라고 하는 이기와 내 것이라라고 하는 아집에 빠져서 사는 건 아닌가. 부처님 제세 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역시 그런 이치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부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도 내가 아닌데 내 것과 나를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 여건에 따라오지 않는 건 전부 화를 내기도 하고 배척도 하고 욕도 하고 싸우기도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불교라고 하는 것은 수행이 형, 나를 없애는 수행이 우리 불교의 수행이에요. 그래서 나를 버려야 돼. 나를 비워야 돼요. 그게 우리 불교 수행이에요. 근데 우리 불자들은 절에 가도 나를 버리고 비우러 가는 게 아니라 전부 뭐예요? 내것 만들고 채우고 원성취한다라고 그러고 나쁜 건 없애기 위해서 업장소멸한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결국 나의 탐욕심을 만들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니냐. 그럼 우리 불법하고는 뭐예요? 완전히 정반대의 입장이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나다라고 하는 존재나 내 것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모든 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다,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정당한 원인에 의한 결과를 받으면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정당한 원인은 만들지 않고, 결과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기와 아집 때문에 결국 그게 탐욕으로 변모가 돼서 고통을 만들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것이 처음에, 니란자라 강변 필발라수 나무 아래에 가서 사선을 하셨어요, 사선.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구나 내가 명상을 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사선은 해요. 처음에 예를 들어서 마음을 앉혀놓으려고 하다 보면 산만하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산만한 것이 결국은 뭐예요? 초선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조금 있다 보면 잠잠해져요. 그럼 여기 이선에 해당이 돼요. 잔잔해지고 나면, 아이고, 이제 됐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삼선에 해당이 돼요. 됐네 하는 생각까지 버리면 이걸 사선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무상무념 무주의 상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무상무주 무념이 아니라 내 마음만 뭐예요? 강제로 앉혀놓은 거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건 깨달음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냥 순간적으로 강제로 생각이 없게끔 앉혀놨기 때문에 편안함이 있어서 그걸 깨달음으로 안다라고 하지만 그건 깨달음이 아니다. 왜 아니냐?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내 마음에 안착이 되지 않게끔 만들어야 돼요. 일례를 하나 들어보면 우리가 눈, 귀, 코, 입, 몸, 뜻이 색성량 미촉법이라는 걸 보고 식을 만들어요. 그래서 육식을 만들어. 그래서 육식이 이건 마음에 저장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별을 하는 게 칠식, 말라식인데,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마음에 저장이 된단 말이에요. 이걸 팔식, 아뢰야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팔식이 있는 한은 우리는 깨달음이다라고 할수 없다라고 표현해요. 무슨 얘기냐?
팔식이다라고 하는 건 마음속에 생각이 있는 한, 의식이 있는 한 우리는 깨달음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진정한 깨달음은 의식을 없애는 게 아니라 의식이 있지만 그 의식에 끌려다니지 않는 걸 우리는 공이라 그러는 거예요. 의식이 있는 걸 유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깨달음은 공이긴 공이지만 마음 속에 마음의 식이 있기는 있어. 이걸 유라 그래. 그래서 진공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걸 우리 선사상에서 깨달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든 부처님이 사선에서 제일 처음에 깨달음을 얻은 것이 바로 초경의 천안통을 얻었어요. 이를 우리는 천안통이다라고 하면 눈 한자를 쓰기 때문에 눈으로 훤히 다 보이는 것을 천안통으로 아는 분들이 많은데 이 천안통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눈으로 보이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럼 그 사람이 이 다음에 잘 살까요? 못 살까요? 어떤 사람이 맨날 놀고 먹어요. 그럼 그 사람이 이 다음에 잘 살까요? 못 살까요? 그럼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눈으로 보이잖아요. 다. 이치가. 욕을 막 하면 다른 사람한테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을까요? 욕을 먹을까요? 그럼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눈 한자를 쓴 거예요. 천안통은 뭐예요? 인과법이에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치를 깨달았어요. 주는 대로 받는다는 이치를 깨달았어요. 내가 씨앗을 뿌린 만큼 거둔다는 이치를 깨달았어요. 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만큼 사랑을 받는다는 이치를 깨달았어요. 10만 원을 들고 가면 10만 원어치 사온다는 이치를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인과법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천안통. 천안통이다라고 하면 뭐 눈에 보이고 뭐 무속인들처럼 이런 영감이 와가지고 이건 무당이지 천안통 아니에요. 이런 인과의 이치에 걸림이 없어요. 이걸 통한다라고 해서 천안통이라고 해요. 그럼 이런 인과의 이치가 틀림이 없다라고 하면 부처님이 출가를 한 목적이 뭐예요? 생로병사의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출가를 했어요. 그러면 이런 인과가 확실하다라고 하면 우리의 고통이 왜 오느냐? 어떤 원인 때문에 오느냐? 틀림없이 고통이 오는 데에는 뭐예요? 고통이 올 만한 뭐예요?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 원인이 뭔가? 예를 들어서 우리 거사님들이 아무런 일도 없이 집에 퇴근을 했는데 아침만 해도 생글생글하면서 다녀오세요 했던 양반이 저녁 때 딱 집에 들어가니까 입이 한 5cm는 나와 있고 눈은 도끼 눈을 뜨고 이렇게 하고 있어. 쳐다도 안 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풀어야 돼요? 절에 가서 108배 하면 풀어져요. 잠깐 하고 난 뭐라 단나다라 이러면 풀어져요. 어떻게 하면 풀어질까? 원인을 찾아야지. 근데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잖아. 뭐 종단에는 그것만 시키잖아. 그러잖아요? 몇 번 써라, 몇 번 읽어라. 쓰라는 거 다 썼습니다. 그러면 야, 회양 천도제야. 복이 오니까 천도제. 이거 하잖아, 다들. 어이구, 사기. 그러면 왜 산발이 돼 있고 왜 도끼 눈을 뜨고 있는지 알아야지요. 이유를 알아야 돼. 영문을 알아야 돼. 바로 우리가 고통을 받으면 고통이 왜 생겨나는지 원인을 알아야 돼. 그 고통이 왜 생겨났는가를 아는 게 바로 뭐예요? 숙명통.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나한테 고통이 오느냐. 그러면 이 빌어서 고통을 없애고 빌어서 업장을 소멸해야 돼? 예를 들어서 아내가 그렇게 돼 있는 데는 그만한 뭔가 있을 거예요. 원인이. 그렇지 않아요? 그럼 그 원인이 바로 내가 알게 모르게 만든 뭐예요? 업 때문에 그래. 그럼 그 업장이 뭔 줄 알아야 돼. 그럼 업장 소멸하면 절하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독경, 사경, 기도를 한다고 없어지는 거 아니야.
원인을 알아야 돼요. 그럼 뭐 때문에 우리 아내가 아침만 해도 생글생글 봄바람 불더니 갑자기 왜 저녁 때 그냥 살얼음이 살살하는 이런 모습으로 변했을까? 원인을 알아야 돼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봐. 낮에 혹시 전화를 통화할 때 오늘 어디에서 전화 온 거 아니면 간접적으로 연락 온 데 가운데에서 아내가 화낼 만한 일이 뭐가 있는가 도저히 생각이 안 나. 아니면 옛날 일로 그랬나? 그럼 옛날에 어떤 일 때문에 그랬는가? 이걸 찾아야지요. 해결을 하잖아.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통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번뇌를 8만 4천 번뇌라고 해요. 그걸 함축하면 108번뇌라고 해. 그걸 다시 줄이면 우리가 번뇌를 느끼는 때는 죽어서 느끼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느끼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느껴요. 그럼 죽은 다음에는 번뇌를 느껴야 안 느껴요? 그러면 죽은 다음에 극락간다고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돌아가신 분들은 극락으로 보낸다고 그래? 살아있을 때 느끼는 게 고통이에요. 그럼 죽음은 끝이에요? 아니에요? 끝이요. 근데 내세에 극락 간다고 또 열심히 수행하는 분들이 있대? 내세에? 참 할 일들 허지간히들 없어요. 내세가 어디 있어? 내세가. 그럼 우리가 고통을 8만 4천 번 고통에서부터 함축이 돼 8만 4천 번뇌이기 때문에 부처님 법문이 몇 법문이에요? 8만 4천 법문이야. 8만 4천 번뇌를 없애게 하기 위해서. 근데 줄면 108번뇌가 돼. 그것도 줄이면 8가지 번뇌가 돼. 인생 8고가 돼. 그걸 줄이면 육신으로 겪는 생로병사고예요. 생로병사고. 우리가 마음으로 겪는 구부득고 원증애고 애벌리고 오음성고도 결국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육신의 안착에 있어서 마음으로 겪는 고통도 겪는 것이야. 근데 육신이 우리가 죽어버리면 결국 마음이 육신에서 떠나야 안 떠나요? 떠나. 그러면 내가 고통 느껴야 안 느껴요? 돌아가신 분이 아내한테 푸대접 받았다고 열받쳐서 죽은 사람 봤어? 죽어 있는데 아내가 안 왔다 그러면서 열받쳐서 도끼눈 뜨고 죽어 있는 사람 봤어? 뭐 옛날에 하긴 농담 삼아 전쟁터에서 어떤 사람이 웃으면서 죽어서 원인을 보니까 겨드랑이로 총알이 뚫고 지나가서 간지러워서 웃으면서 죽었다라고 하는데 몰라. 혹시 그런 건 있을 줄 몰라. 근데 죽은 사람이 아내가 찾아와서 쳐다본다고 죽은 사람이 갑자기 씩 웃어? 의식이 떠났는데. 마음이 떠났는데. 그럼 돌아가신 양반한테 보여주든 들려주든 알아요 몰라요? 나무토막이나 돌이나 똑같아. 우리 육신이 마음이 있을 때 겪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뭐요? 살아있는 요 시기에 육신이 겪는 고통으로 함축을 시켰어. 이게 바로 뭐예요? 생, 노, 병사 가운데 노병사의 고통. 노병사의 고통. 노병사. 우리 이미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고통을 언제 겪느냐? 늙고 병들고 죽는 사이에 겪어. 죽은 뒤에는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그럼 내 과거에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들 고통을 겪었어? 안 겪었어? 그런데 전세에 지은 업장 때문에 지금 가서 절하는 사람 많대. 전세에 지은 업장 때문에 지장보살, 멸, 정업진 하는 사람 되게 많어. 전세에 지은 업장 나한테 보여줘봐. 가져와. 내가 싹 다 없애줄게. 절 한 개도 안 시키고 나 일원 하나 안 받고 천도제비 한 개도 안 받아. 여기다가만 딱 꺼내놔. 전생의 업장 내가 100% 싹 다 없애줄게. 그럼 전생의 업장이 있는 게 없는 게요? 근데 여러분들 전생의 업장 소멸한다고 맨날 쓰고 있지. 자, 자. 그럴 시간. 전생의 업장이 어딨어.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사람들이 사기를 쳐요, 안 쳐요? 그럼 눈에 안 보이는 거 가지고 쳐요, 안 쳐요? 그럼 부처님은 눈에 안 보이고 과학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거 그게 아니면 믿지 말라 그랬는데 그럼 믿는 사람이 있어. 그럼 바른 사람이에요?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이상한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상한 줄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더 이상한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새 고통을 겪은 거예요.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어요. 이걸 우리가 전생의 업이라고 하는 건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내가 지금 다 받고 있어. 어머니 생김새, 아버지 생김새, DNA 받아서 혈액형 받아서 목소리 비슷하고 응? 이런 거 이미 업을 다 받았잖아. 그리고 내가 저지를 건 뭐예요? 내가 이미 다 받고 있어. 노력을 안 한 업은 잘 못 살게 되는 거고 노력 잘한 업은 잘 살게 되는 거고 내가 왕년에 공부를 잘했으면 공부 잘할 만한 새끼를 낳아서 지금 잘하고 있을 테고 내가 농땡이 치고 깨을렀으면 아무리 잘 만들어냈어도 새끼 농땡이 치고 깨을를 테고 이미 다 받고 있잖아. 근데 내가 깨을러서 깨으른 새끼를 태어났는데 가서 빌면 부지런해져? 바꿔서 거북이를 갖다 놓고서는 뭐예요? 삼천배 기도를 하면서 아 거북이님 토끼님이 되세요 토끼님이 되세요 하면 토끼가 돼? 그거 바꿀 수 있어 없어? 근데 다 그거 바꾼다고 다니대? 난 참 어지간히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이해가 안 가. 내 머리로서 내가 둘한 건지. 근데 초등학교 한 1, 2학년 아이들한테 그 이치를 물어보면 내 말이 맞아. 거북이를 기도하면 토끼로 바꿀 수 있냐 없냐 그러면 다 없다 그래. 근데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해 없다라고 생각해.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태어나면 그렇게 돼? 나 이해가 안 가. 엄마가 솔씨인데 새끼가 아카시아 같아? 엄마가 토끼인데 새끼가 여우 같아? 외박했으면 모를까? 외박 안 한 이상에 절대 그런 일 없어요. 그거 기도하거나 염불하거나 빌어서 못 만들어.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살면서 노병사의 고통을 겪어 제일 큰 고통이야. 그럼 노병사의 고통이 왜 왔어요? 태어나서 왔어. 태어나지 않았으면 겪지도 않아. 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엄마 집에다 앉혀놔서 그래요. 왜 앉혀놨어? 사랑한다고 끌어다가 갖다 놨어. 그렇지 않아요? 사랑해서 그래. 왜 사랑을 해? 서로 만나서 손 한번 만져보니까 감각이 사랑하고 싶다 그랬어. 왜 그런 걸 느꼈어? 촉. 안입이 설신이가 다 느꼈어. 눈, 귀, 코, 입, 몸뜻이 사랑하고 싶다. 이 세상 살면서 어? 맨날 아침마다 얼굴을 보고 싶다. 이런 느낌을 가졌어. 어디에서 느꼈어? 육취에서 느꼈어. 육취는 다시 뭐라 그래? 오온이라 그래. 명색이라 그래. 그러면 명색은 어디에서 온 거야? 식의 작용에서 온 거야. 식은 왜 왔어요? 행을 해서 그래. 뭐가 행을 했어? 무명이 행을 했어. 당신 없으면 못 살아 해서 만났는데 무명에서 못 살아 해서 만났는데 좀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당신 때문에 지겨워서 못 살아 이렇게 바뀌어요. 똑똑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 소리 안 나게 만들든가. 그렇지 않아요? 몰랐기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이 왜 사업하다 망해요? 몰랐기 때문에. 스님, 우리 아들이 회사에서 그만두고 조금만 장사를 해도 하려고 그러는데 잘 되겠어요? 못 되겠어요? 왜 물어? 몰라서 그래. 몰라서 그래. 그럼 나는 알아? 내가 내일 일을 알아? 가운데 산불이 날 거라고도 몰랐는데 내가 뭘 알아? 근데 다른 스님들은 다 잘 알대. 얼마나 도통했는지. 그럼 그 스님들은 왜 대통령 못해? 왜 장관을 못할까? 대통령 장관 시켜준다라고 하면 그래도 나는 세상을 다 버렸어. 토르와 미탑을 이러고 있을까? 대통령 하러 갈까?
무명해서 무명이 행을 하고 식을 만들고 명색이 육취를 해서 촉수, 애, 취, 유, 생 태어나서 노병사가 와. 그럼 결국 노병사의 고통은 왜 오는 거예요? 무명해서. 이게 바로 뭐예요? 숙명통이야. 그럼 내가 무명한 걸 없애면 뭐예요? 노병사의 고통이 와야 하나요? 안 온단 말이에요. 무명을 깨뜨리니까 행이 깨지고 식이 깨지고 명색이 깨지고 축취가 깨지고 촉수, 애, 취, 유, 생이 다 깨져. 그래서 노병사의 고통도 안 와. 이 노병사의 고통 안 오게 만들려면 무명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유명으로 만들어야 돼. 유명. 지혜로 만들어야 돼. 무명한 곳에 지혜를 갖다가 삽입하면 어떻게 돼요? 번뇌가 싹 다 없어져. 그래서 번뇌루자를 써가지고 결국 번뇌가 다 한다라고 해서 다할진자를 써서 누진통이야. 그러면 이 지혜를 어떻게 깨쳐야 결국 번뇌가 없어지느냐. 그러면 부처님이 모든 고통은 어디에서 온다라고 했어? 알고 보니까 집착 때문에 온다라고 했어. 무명이 집착을 하는 거야. 무명이. 모르는 게 집착을 해. 모르는 게 집착을 해가지고 결국 뭐예요? 고통을 만들어. 이게 바로 무명이 행을 해가지고 노병사의 고통이 오는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야 돼. 어떻게 없애야 돼요? 지혜를 깨쳐가지고 무명을 지혜로 바꾸면 무명이 깨지면 행이 깨지고 해서 노병사의 고통이 없어져. 이게 12연기법의 순간연관이야. 그래서 부처님 깨친 깨달음은 뭐예요? 연기법이에요. 연기법. 그래서 바로 이걸 도를 이루어야 돼. 도를. 도를. 도를 이루면 번뇌가 싹 다 없어져. 그 도를 이루는 과정이 뭐예요?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그래서 모든 고통은 우리는 집착 때문에 온다. 집착만 없애버리면 뭐예요? 고통이 안 와요. 지혜롭기만 하면 고통이 안 와. 그 이치를 바르게 우리는 뭐예요? 봐야 돼. 왜? 자, 여러분들이 지금 싸웠어요. 싸웠어. 부부가. 그러면 싸우기 이전에 본래는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여여했어. 그걸 공이라 그래. 싸운 걸 뭐예요? 색깔이 났다라고 해. 이걸 색이라고 그래. 그럼 계속 싸우고 있어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 바뀌어? 다시 풀릴 수도 있고 또 조금 꼬투리가 있으면 덜 풀릴 수도 있고 또 완전히 풀릴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거를 우리는 육도윤회라고 그래. 싹 풀리면은 우리는 천상나이가 기분 룰루랄라. 조금 덜 풀렸어. 수라에 있어. 근데도 이제 어느 정도 풀려서 기분이 좋아. 그러다가 다시 또 꼬투리 잡고 띠 하는 게 생겨. 인간이 돼. 그랬다가 싸워. 싸우면 어떻게 돼? 아귀 같아. 안 본다고 난리를 치고 막 해. 이런 뭐요? 집이 지옥이 돼. 내 마음이 지옥이 돼.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어리석어서 그래. 축생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육도윤회를 하는 거지. 내가 죽어서 태어나서 뭐 소가 됐다, 돼지가 됐다. 그래서 뭐 구천을 하면은 영가님을 극락왕생시켜가 영가님 극락왕생시키는 거 여러분 봤어? 극락에 간 거 조상님들 부모님들 봤어? 전화 받아 봤어? 그러면 내가 지금 지옥에 있으니까 불편하니까 나 천도제 지내줘라 하고 연락 왔어? 그래서 해줘? 어느 부모가 살아서도 자기 새끼들 자기네들 안 먹을 먹을까 안 먹고 돈 챙겨가지고 어머님 우리 전재산 월세방 다 뽑았는데 어머니 건강식 드세요 해가지고 잔뜩 500만 원 천도제였는데 500 취하 요즘 500 천이지 500만 원어치 월세 보증금 1000만 원 뽑아가지고 사왔어. 그러면 그 어머니가 아이고 고맙다야. 아이고 고마워. 내 팔자가 늘어지는구나 할 부모님이 있어. 아니면 야야 너 미쳤다. 그거 다 필요 없다. 다 가지고 가서 너희들이랑 먹고 살아. 이러겠어. 그럼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들여서 영가 극락가라고 천도제 지내주면 혹시 조상님들이 그걸 보면 좋아하겠어? 아니면 올 수 있으면 뛰어와가지고 아이고야 야 너 미쳤다 이러겠어? 그러면 그 영가님들을 극락생 시킨다라고 하면
그 영가님들 좋으라고 그래. 소갈머리 없이 그걸 이용해가지고 나 좋으려고 그래. 아이, 도둑놈들이야, 이거. 근데 사실은 누가 좋아? 스님들이 좋지, 뭐. 뭐 하는 거야, 그게? 아, 내 말이 틀려? 바로 세상의 모든 고통은 집착 때문에 온다. 없애야 된다. 이거를 바르게 알아야 돼. 세상을 본래 내가 싸우기 전에는 공했었고 싸우고 나서 색이 됐지만 조금 있으면 다시 공해져. 그렇지 않아요? 다시 공해져. 그러면 결국 본래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이치를 알아야 돼. 나도 없고 내 것도 없고 네 것도 없고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없고 없앨 것도 없고 채울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고 이 공의 이치를 알아야 돼. 이 공의 이치를 바르게 보는 것. 세상의 모든 것은 자 우리 보살님들 싸운 마음이나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나 마음이 달라요. 한 마음에서 나와. 한 마음에서 나와요. 그래서 부처님법은 둘이 아닌 게 부처님법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스님들 무자 화두를 놓고 하잖아. 무 그죠? 그 몇십 년 가도 모르는 사람 있대? 여러분들 단박했겠죠. 무 둘이 아니다가 무야. 둘이 없다가 무야. 있고 없음도 없고 선과 악도 없고 너와 나도 없고 좋고 나쁨도 없고 행복과 불행도 없고 그냥 그 두 가지가 아닌 게 무야. 그게 무자 화두야. 여러분 그냥 다 깨쳤어? 스님들 30년에 깨우치는 거 여러분 1분 만에 딱 깨쳤어? 이렇게 배우면 금방 깨우치는 걸 30년 동안 타불타불 하고 다니면 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둘이 아닌 이치 알면 무자 화두 깬 거야. 이게 바로 뭐예요? 부처님의 깨달음이야. 둘이 아니야. 여러분들 좋고 나쁨도 둘이 아니고 있고 없음도 둘이 아니고 행복과 불행도 둘이 아니야. 주고받는 것도 둘이 아니야. 주는 게 받는 거, 받는 게 주는 거야. 행복이 불행이 불행이 행복이야. 사는 게 죽는 거고 죽는 게 사는 거야. 다 한 마음에서 나와. 그러니까 화엄경의 법성계에서 법성원흉 무이상 그 이치만 알면 구례부동 명의불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고 부처된다라고 했어. 그게 바로 부처님의 깨우침이야. 이거를 바르게 봐야 돼. 이게 정견이야. 이걸 바르게 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준해서 생각을 해. 내 건 이거 없어. 옳고 그름 없어. 바르게 생각해. 정사야.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얘기를 해. 그래서 청어야. 또 여기에 맞춰서 업을 앉아. 선업 악업 앉아. 선악이 없으니까. 이게 청업이야. 그러니까 바르게 생활을 해. 청명이야. 바르게 노력해. 정정진이야. 바르게 내가 마음으로 새겨. 청렴이야. 그러니까 세상 만고에 편해. 청정이야. 자, 사성제 팔정도 12년법. 이거 외에는 부처님법 없어요. 요걸 깨우쳐주기 위해서 아한방 등 반야 법화 열반 다 한 것이지 요거 이외에는 부처님법이 없어. 자, 부처님이 요걸 깨쳤어. 그리고 내 깨달음이 맞는가? 다시 한번 되살폈어. 분명히 맞아. 희열이 생겨. 그러면 자 이런 이치를 이렇게 합리적으로 나열해서 깨우침을 얻으면 좋은데 요걸 합리적으로 깨우치지 못하는 중생들은 어떻게 이걸 전해줄까? 그래. 내 이 진리를 무조건 실천행을 시키자. 그래, 달마대사 가르침에도 뭐예요? 깨닫는 방법이 두 가지잖아. 이입법과 행입법. 우리 불교에서도 뭐예요? 지혜를 깨치는 문수와 실천행으로 깨달음하는 보현이 있어. 그럼 이런 이치를 다 이걸 하려고 그러면 머리 아파서 못하겠다? 그래서 부처님이 누굴 만들었어? 첫째 주에 보현보살을 만들어. 보현보살의 가르침을 배우면 깨우치겠구나. 그럼 이런 이론 같은 거 하나도 몰라도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똑같은 얘기인데 이론으로 깨치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이 첫째 주에 보현보살을 만들어. 보현보살을 만들어 놓고 보현보살의 열 가지 행원을 하면 깨우침을 얻을 수 있다 해서 만들어. 그래서 자 부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절에 있는 동상 부처가 부처인 줄 알지? 여러분들 불성 있어 없어? 다 있단 말이오. 그럼 동상불은 부처 모양이고 실지 부처는 누구요? 여러분들?
자신들이 부처요. 근데 진짜 부처가 인형 부처한테 절하대. 난 그것도 웃겨? 탈마대사가 뭐라 그랬어요? 정신병자들이나 동상한테 절하지. 지가 부처이면서 왜 동상한테 절하냐고 그랬어. 그래서 절대 예불하고 예경하고 동상에다 하지 말라고 그랬어. 절하지 말라고 그랬어. 내가 부처인데 왜 진짜 부처가 가짜 부처한테 절해? 그거는 전부 뭐예요? 몰라서 어리석어서 지가 중생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는 거다라고 했어. 봐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부처야.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부처야. 근데 이득손에 따져가지고 싸우고 이러면 뭐예요? 중생이 되는 거야. 부처가 됐다, 중생이 됐다, 부처가 됐다, 중생이 됐다, 그래. 흔들림이 없으면 부처가 됐다. 흔들림이 있으면 중생이 돼. 그래서 중생이 부처고 부처가 중생이야. 중생 속에 부처가 있는 거고 부처 속에 중생이 있는 거지 부처와 중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보현보살을 만들었어. 그래서 모든 부처에게 예경제불, 예를 갖추어서 공경해라. 그럼 예경제불하니까 여러분들은 동상 인형한테 부처한테 하려는 건 줄 알지? 아니야. 남편 부처, 부모 부처, 자식 부처, 이웃 부처, 친구 부처 다 부처요. 공경해. 모든 부처에게. 자, 남 공경해서 욕먹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럼 부처 되는 거야. 둘째는 뭐예요? 칭찬여래원이야. 모든 부처는 뭐예요? 칭찬하라. 남편한테 어떻게 돼요? 바가지를 긁을 일도 아이고 우리 신랑 멋쟁이 신랑 오늘 왜 그러셨어요? 하면 아이고 우리 이쁜이 부인 왜 그래요? 싸워서 칭찬여래. 모든 부처를 칭찬해라. 부처님이. 세 번째로 광수공양원. 이쁘다고 많이 주고 밉다고 찍게 주는 게 아니라 모든 부처에게 넉넉하게 인연 따라 뭐예요? 주어라. 마음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럼 네 번째 참접장원. 네 잘못 보지 말고 뭐예요? 전부 내 잘못이다. 내 잘못으로 생각해서 항상 반성하고 살아라. 다섯 번째가 수위공덕이요. 네가 잘하고 훌륭하면 어떻게 돼? 인연 따라 칭찬해주고 그 공덕을 따라가야지 배합하고 시기하고 하지 말아라는 얘기요. 그 다음에 청전법륜은 항상 아이고 내 말이 맞으니까 내 말 들어 하지 말고 아, 좋은 말씀 좀 해주세요. 당신 말이 맞아요. 제가 뭘 알겠어요. 서로 이러면 싸워 안 싸워? 수희공덕이야. 청전법륜에 좋은 얘기 해달라는 거야. 그 다음에 뭐요? 청불주세요냐. 믿다고 해 나 집 나가버린다 아니면 빨리 어디 나가서 콱 어떻게 되라가 아니라 뭐요? 항상 우리 부처님. 우리 신랑 아내 부처님 항상 뭐요? 오래오래 동안 제 옆에서 저를 도와주세요. 이거요. 을은 오래오래 저를 도와주세요. 이거요. 여덟째는 상수부라고 하냐. 항상 좋은 가르침을 배우겠다. 따르겠다. 항순중생은 항상 뭐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뭐요? 중생을 위해서 살겠다. 내 중생을 없애고 주변 중생을 위해서 살겠다. 그 다음에 열 번째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니라 전부 잘난 거는 뭐요? 너한테로 다 돌리겠다. 포기해야 하냐. 응? 이게 보현보살의 열 가지 행원이야. 자, 이렇게 하면 이론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도 이렇게만 행을 하면 부처님이 부처된다 그랬어. 부처된다고. 그럼 이론에 대해서 나는 이거 하나도 모르니까 어떻게 돼? 행으로만 이렇게 하면 뭐에 다 부처된다라고 했어. 근데 이거를 어떻게 가르쳐? 동상부처님께 절하고 하는 걸로 가르치지. 그래 안 그래요? 공부들을 안 해서 그래. 공부들을. 유치원 과정뿐이 안 나왔어. 다들. 그러니 고등학교 과정 때 배우는 이치를 알겠어? 모르겠어? 그럼 그런 데 가서 배우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유치원 과정 벗어나 안 벗어나? 100년, 1000년을 다녀서 벗어나 안 벗어나? 이게 바로 보현보살이 첫 일주일째 부처님 만들어놨어. 자, 이래서 진도가 같이 나가게 되는데 시간이 다 됐는데 원래 오연행원까지는 우리 여기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했어. 근데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다시 했는데 다음 시간에 2주차에는 니그로다 나무 밑에서 부처님이 일주일을 보내. 다음 시간부터는 거기서 하는 걸로 할게요. 이제 진도가 다 통일이 됐어요. 그래서 니그로다 나무에서 2주차 해서 부처님이 7일씩 7주차 법계장만 하는 내용까지 끝나고 나면 녹야원으로 가셔서 45년 동안 전법을 하셔요. 요게 이제 가까운 인연 이야기가 시작이 돼.
너무너무 재밌는 내용이 많으니까 부탁 꼭 여러분들 수시로 한번 봐.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속에 다 담겨 있어요. 이것만 바르게 하면 정말 부처님 가르침이 뭔지 확실히 알게 돼. 참 가슴이 터져요. 그러니까 전법자들도 이 머리 깎으신 분들도 이제 정규 과정에는 부따예생의 공부 과정이 없어요. 그래서 공부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요. 강원에서 배우고 이러는 거뭐 배워요? 천수경 외우는 거, 반야신경 외우는 거, 그 다음에 염불 기도하는 거, 이거 배우지. 반야신경 뜻 푸는 거, 천수경 뜻 푸는 거 하나도 몰라요. 하나도 안 배워. 부따예생에 하나도 안 배워. 근데 그냥 거기만 가면 엄청 공부 많이 한줄 알죠? 하나도 몰라. 합장들 하셔. 불매야장 비군 도장 용생사장 막지 전법이 일어나 모호미다운 잠못 이루는 사람에게 밤은 길어라 피곤한 사람에게 길은 멀어라 어리석은 사람에게 생사가 길거니 그는 바른 법을 모르기 때문일세. 집을 세를 준 사람은 월세 받는 날이 천천히 돌아오고 세를 사는 사람은 월세 주는 날이 됐다 빨리 돌아와요. 그러나 날짜는 뭐예요? 똑같아. 근데 전 무슨 작용? 마음의 작용.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똑같은 시간과 여건 환경에서 내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행복 속에 살수 있고, 고통 속에 살수 있어요. 그 이치 배워서 여러분들, 날마다 행복한 날 이루시기 기원 드리면서요. 더붓다 46회차 석일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SIB 불교 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참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석열봉 스님의 SIB 불교 교육대학.